네, 첫 번째 이슈는 LG디 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부분인데, 네네. 근데 방사청 하면은 그쪽 분야에서 갑 중에 갑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네요. 네, 이게 뭐 업계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 좀 상세하게 좀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네. 해봤고요. 일단은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이달 14일에 서울중앙지법에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고요.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하나오션이랑 군함 수주전이 있었는데 네, 그 굉장히 부분에 치열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오션이 수주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승리로 끝났다 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아, 기분이 나빴나 보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근데 네. 일단은 현대중공업은 이제 기술 점수에서 우리가 하나오션보다도 이제 앞섰는데 보안 사고 감점으로 수주에 실패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방사청에 대해서 기술 경쟁의 근간을 둔 보안 사고 감점 규정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방사청이 제안서 평가 결과 이상 없다 이렇게 밝히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인데 네네. 지금 쟁점 사항은 어떤 걸로 분석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앞서 이제 현대중공업이 입장을 밝힌 것처럼 보안사고 규정에 문제가 있다. 네.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측이 주장하는 바는 이제 보안사고 감점이 신설된 게 2014년 9월인데, 2018년 3월에 국민권익위나 이제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감점 기준이 지나치게 크다. 그러니까 보안사고 감점 규정이 이제 그 성패를 너무 좌지우지한다. 좌지우지한다. 네. 이런 좀 민원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 중심으로 가자. 좀 이런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사청에 대해서 이렇게 제도 개선을 좀 권고를 했고, 이에 따라서 방사청이 2019년 9월에 그러면 이제 보안사고 감점을 좀 축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개정이 이뤄졌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최근 몇년 동안에 감점 규정이 너무 강화돼서 애초에 좀 개정 취지랑 맞지 않다. 네. 이게 이제 현대중공업 입장이고요. 현대중공업 이제 2021년에 방사청이 3월에 보안사고 발생 시 인당 0.1점을 추가 감점한다는 조항을 또 신설했고, 네. 2021년 12월에 기소 후 1년간 적용되던 보안점수 페널티를 기소 후 3년으로 연장을 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 3년간이라는 규정을 형 확정 후 3년간 이렇게 수정을 했다. 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2021년 이후에 수차례 보안사고 감점 관련해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모두 다 보안사고 감점에 대한 어떤 규정이 강화됐다. 이렇게 네.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현대중공업은 우리한테 너무 불리했다. 네네, 지금 이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만 소급 적용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거 아니냐 이렇게 좀 네.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작년에 직원 9명이 이제 보안사고랑 관련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네, 그때 이 말씀을 해주셨죠. 네네 맞습니다. 이 중에 이제 한 명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아직 형 확정이 안된 거니까. 아. 그렇죠. 한 명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형 확정 후 3년이라는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안사고 감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네. 네네. 뭐, 현대중공업 쪽에서 또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좀 있어 네네, 보이긴 맞습니다. 하네요. 네네.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군함 수주전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될것 네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앵커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군함 수주전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예. 일전에 그 울산급 배치 3, 5, 6번함 요 수주전이 있었는데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나오션을 방사청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오션의 승리로 끝났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0.14점 차이로 네. 네네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하나오션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사업을 따냈다. 기술 평가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보다 0.97점 정도 높았는데 네. 보안 감점이 1.8점이나 되면서 이제 고배를 마셨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에
차세대 한국형 우측함 KDDX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개념 설계 등을 이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1.8점의 보안 사고 감점 페널티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 사고 규정이 지나치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렇게 현대중공업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안 사고 감점을 그래서 좀 줄여달라 뭐 이런 주장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지금 일단 그런 배경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단지 이것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 앵커님이 초기에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과연 이것 때문에 방사청이 갑중의 갑인데 네. 가처분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이게 사실은 아주 절박하게 좀 소송을 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 왜냐하면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점의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 페널티를 감안하면은 앞으로 군함 수주전에서 상당히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번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울산급 배치 3, 56번 함 수주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예정된 7조 원 넘는 수주전이 있습니다. KDDX. 예. 이거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조선업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년에 예상된, 내년에 발주가 방사청이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7조 원 넘는 규모의 사업에서 이 보안사고 규정이 적용이 그대로 되면 네.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도 또다시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이고요. 네, 그래서 먼저 가처분을 낸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요거를 통해서 보안사고 규정 자체를 조금 이게 좀 우리가 너무 불이익이 크다. 이런 차원에서 가처분을 신청한 게 크고요. 반대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올해 이제 한화그룹에 편입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현대중공업 매각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매각이 엎어지면서 한화로 극적으로 인수가 됐기 넘어갔죠, 때문에 네. 그간에 이제 군함 수주전에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군함 수주전을 따내면서 올해 이제 수주 실적도 현대중공업이랑 비교하면 좋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군함 수주를 통해서 이제 내년에 발주가 예상되는 것들을 풀어나가면서 이거를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군함 시장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절대 강자죠. 네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우조선해양 구 네. 대우조선해양이 더 강자였는데 그간에 이제 매각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전혀 이제 길을 못 폈는데 이제 한화로 편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역전을 하고 싶어하는 네. 그동안 최근에는 현대중공업이 많이 수주를 많이 따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양측에 좀 절박함이 담겨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이나 사실 네네.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네네.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